제가 경비호사 부탁을 언제쯤 받았을 것 같습니까? 바로 입구에 들어오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이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모자를 썼는데 좀 특별해서가 아니고 모자를 벗으면 제가 쓰러져요. 그런 문제가 있어 쓰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손대호 회장님이 쭉 이야기를 하셨지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약 30년간에 걸쳐서 세계 공산주의 그 청년운동이 끝났습니다. 예, 이념 논쟁은 끝났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뒤에 1990년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동독이 뚝이 무너지고 해서 공산체제가 와야 된 걸로 이렇게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러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라요. 어떻게 북에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이런 체제가 된 거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김정은이 체제가 있게 된 것까지도 우리가 승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님께서 줄곧 주창하신 것이 천일국, 그 천일국 주인을 강조하셨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우선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아, 우리나라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겠어요? 아, 대통령이 주인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 내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혼자서 명령을 해도 나는 버팁니다. 너희들이 뭐냐? 아니, 어떤 집안에 주인이 있는데 주인에서 뺑가리 치고 시끄럽게 운동을 해서 주인이 아이고 나는 이 주인 아래에서 하고 물러납니까? 아, 죽어도 죽어도 그저 수고이 되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니까 아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의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식이 있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한국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탄 하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없습니까? 있어요. 사탄이 마지막 보루가 한국인데 쉽게 놔둘 것 같아요? 여기 놓치면 사탄 끝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그럼 내가 어떤 조폭이 있는데 조폭이 어떻습니까? 아, 이 조폭이 이 단체가 영원히 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네들은 영원히 그 조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망하는 날까지 조직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악의 주체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속성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아,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이 현상은 우리 민족 국가의 역사고 세계 역사고
아버님이 천주사랑 한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천주사적인 그런 현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일국주의입니다. 또 아주 비극적인 사태였지만도 대통령이 저렇게 맥없이 물러나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적인 그런 역사가 됩니다. 아, 대통령도 참 맥이구나, 맥이 없구나. 그동안 우리가 보면 우리 사회의 변방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특히 기성교회가 형편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삑소리 하나 못하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살아왔는데 대통령도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저런 주인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천일국 의식을 갖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 대통령도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장관도 별거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나라를 우리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왜? 그래도 북인이 집권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그만이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사탄에게 다 내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마지막 보루를, 이 아성을 지켜야 주체가 우리라면 우리는 당연히 천일국의 주인이 되게 되고 우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게 되고 그 주인의식을 국민에게 일관적으로 확산시켜서 그런 정신무장을 갖게 하는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 포럼의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 그 간첩 사건에 관한 얘기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는, 젊은 청년이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과 접촉이 됐어요. 그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간첩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순실이, 요새 최순실이가 한참 들었는데 이순실 간첩 사건 하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 이순실이가 남한에서 정착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청년들을 포섭합니다. 그때 60년대 돈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니까 돈을 집어주면서, 아,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너 참 착한 사람이라 이 용돈 이걸 학비로 좀 써라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럼 영수증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써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서로 도움거리를 하다가 아 잠자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학생하고 그 이순실하고는 모자 관계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런 부도덕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 돈이 사실 김일성 어버이 수령이 주신 거야. 어? 그 너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그 체계가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처음에 거부감이 나고 겁이 나더라도 거기에 점점 접촉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그쪽이 배우게 되고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첩이 돼가지고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순실이가 발각되는 바람에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순실은 도망갔습니다. 북으로 도망가고 이 사람은 잡혀서 지역 살다가 DJ 정권이 되면서 바로 풀려났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동해에서 배를 타던 친구인데 타다가 이 배가
예. 그 휴전선 북쪽으로 풍랑이 밀려가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북이 원래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강원도 땅이고 거기 있다가 북에서 잡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너 고향이 어디냐? 고향이 있더라. 그럼 고향 마을에 한번 가보자. 하니까 가보니까 옛날 집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반갑겠죠. 그런데 거기서 돈을 듬뿍 집어주면서 자, 이 돈도 좀 너 어렵지 않냐? 어려우니까 이 어선까지 타겠지? 이걸 갖다 써라. 그래, 영수증만 하나 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그러나 아버지 전화기 때문에 전화를 자주 합니다. 북에서 워낙 그 강원도 해운군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1등 부자야. 거기서 몰수당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한번 치받들리고 그 정체를 너무나 잘하다.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전화하는데 이 사람 안 그래. 미군이 남한이 먼저 북에 자극해가지고 막 쳐내리고 거지. 얘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하, 그래 직감했습니다. 꼬투리 잡혔구나. 그래서 한 일주일간 전화가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에서 너 그때 돈 받지 않냐? 그거 활동해. 체제 잘해. 이렇게 지시하니까 북에 북계군이 남침할 때 준비하던 그 전쟁 상황 소상하게 얘기했습니다. 유교 사람 이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얘기를 전부 바꾸는 거예요. 이놈이 잡히긴 잡혔는데, 어쩌면 좋나. 친구니까 신고도 못 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면, 옛날하고 똑같은 거야. 공산주의, 그 악랄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아는데, 전화하면 또 안 되는 거야. 딴 얘기야. 전화로서 항상 그 간첩이 청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채웠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하도 고민을 하니까 빨리 죽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00년에 8월 달에 박아무개가 언론사 사장단 46명을 데리고 북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모든 그 사장단이 김일성한테, 김정은한테 북의 체제를 비방하지 않겠다 하고서 여러 가지 약조를 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건 약조니까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네들이 공작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 처음에 대학생 어머니 같은 여자가 아들 같은 애를 데리고 같이 잠자는 하는 거예요. 그네들은 그 이념을 위해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주관념 목숨이까지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46명의 언론 사령관이 북에 가서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린 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 중에 한 사람이 MBC에서 노조 운동회에 성공해서 했던 S모인을 불러서 자기에서 사연을 가졌습니다. 그 동기가 뭐겠습니까? 우일이겠습니까? 우일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제 그 회사 사장은 북의 지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가장 그 일에 적합한 인물을 발탁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순실 개정이 시작된 것이고, 오늘날 이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즉, 우발적이 아니고, 은밀한, 치밀한 계획 하에서 벌어진 것이 이 탄핵 사건이고, 오늘날 이 전국입니다. 우리가 아까 손 회장님이 방심했다는데 사실 맞습니다. 참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동반 격파, 그 다음 봉처치, 이 기본
아주 기본적인 근거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되지 않고 강의를 하고 마치고 행사하고 마치고 이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참 착실하게 내가 하나하나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출발의 오늘이고 그래서 여기 참석한 분들은 전부 애국자요 청목주인이요 하나님이 가장 주목받고 사랑받는 주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공산주의 비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종론이라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The End of Communism 이런 책이 나왔고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로운 남북통일 이것을 책을 만든 사람이 여기와 있습니다. 장진환 말씀 예고문 원장이 직접 발췌해가지고 만든 그 책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자 아까 국사교과서 문제 참 기가 참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쭉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김일성은 북은 그래도 성공했다는 이런 취지로 책이 엮여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국가의 허리, 역사의 허리 말살된 겁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차가 다니고 TV도 보고 일상생활 그대로 하니까 아니 우리 체제가 그대로 가겠더니 아 정신이 완전히 오락가락한 사람이 건강이 언제 갑자기 달라집니까? 건강은 멀쩡할 수 있어요? 건강은 멀쩡한데 정신이 달라져 버리면 이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일 날 일이 아닙니까? 그런 재앙을 우리가 맞고도 각성하지 못하는 이민족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 이달 중인데 시위 현장에서 청와대에서 수백 미터 있는 거기에서 김정은 장군 만세라고 소리 높이 이 정도의 사람이 모자라게 외쳤습니다. 그 경찰들이 다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어요. 혹시 풍겼다 갈까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니 그 만세풍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청와대 인공기가 꽂히는 것도 문제가 안 될까요? 국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경찰이 그걸 제재할 수 없어요. 아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왔다는 걸 우리가 절실하게 낳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다른 주인이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고 주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까지 북한 주민까지 우리 한반도의 주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한국 역사를 다시 쓰게 하고 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하고 사탄이 완전히 없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천일국 그 나라를 만들 때까지 우리 경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